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워퍼 사이버트론 바리케이드입니다. 자, 워퍼 사이버트론 게임 에디션 웨이브의 마지막 이 옵티머스와 범블비에 이어서 이 디셉티콘 소속의 바리케이드도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자, 오토봇이 두 개나 등장했으니 마지막엔 디셉티콘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듯 합니다. 자, 여튼 이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유명해지면서 이 영화 이후에 이곳저곳 얼굴을 알리던 이 바리케이드. 이 당연스럽게도 게임에서도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 과연 게임 기반으로 나온 제품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바리케이드의 비클 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굉장히 뭔가 느낌 자체는 배트카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일단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뭔가 되게 두껍게 생겼죠.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앞쪽에 있는 범퍼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두꺼우면서도 되게 독특한 형태죠. 자, 이렇게 바리케이드가 이런 식으로 아주 비클 형태가 깔끔하게 나오셨는데 사실상 이 바리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워퍼 사이버트론 인게임에서 이제 비중 있게 나름 이 등장하는 플레이어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었지만 네, 상품화가 따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다른 네임드 제품들도 그렇고 네임드 제품들 전 네임드 캐릭터들은 항상 이제 꾸준히 제품화가 됐는데 이 아무래도 이 워퍼 사이버트론 그리고 포르브 사이버트론 그러니까 게임버스 그 기반의 이 얼라인드 세계관이 있는 캐릭터들이 뭐랄까 제품화가 이루어지면은 뭔가 판매가 조금 잘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판매량은 그렇게 막 엄청 폭발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상품화가 이제 예정돼 있다가 좀 취소가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왔으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바리케이드의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네모난 요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 넣을 수 있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비클 형태만 먼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바리케이드라는 캐릭터가 예전에 G1부터 일단 있었던 캐릭터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캐릭터긴 한데 그렇게 막 조명을 못 받다가 이제 영화 트랜스포머 1편에서 이 샘 위키를 이 주인공을 굉장히 막 크게 압박하는 진짜 블랙아웃 이후로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나와줘가지고 이 바리케이드라는 캐릭터 이름을 사방에 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인기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얼라인드 세계관에도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진짜 그 바리케이드의 특징을 잘 잡은 그런 형태로 나와줬거든요. 특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스터는 그렇다 쳐도 전체적인 이 실루엣 자체가 뭔가 되게 머스탱스러운 예, 그런 머슬카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특히나 요 범퍼. 이게 그 트랜스포머 1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 머스탱. 이 머스탱 차량 이름이 뭐였지, 그게? 뭐 어쨌든. 그 차량 아주 두꺼운 머슬카 차량을 기반으로 한 이 바리케이드가 경찰차로 나오죠.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범퍼가 무시무시하게 달려 있는데 그 범퍼가 나름 이 워퍼 사이버트론. 이 워퍼 사이버트론 때도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 바리케이드의 나름 상징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이후에 나오는 이 바리케이드 상품군들은 이렇게 그 범퍼는 따로 재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름 이 바리케이드만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살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리고 위쪽은 이런 식으로 디셉티콘 마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창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마치 진짜 사람이 타도 될 법한 그런 운전석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게임에서 일단 변신은 하거든요. 근데 항상 요 모습만 보다 보니까 사실상 CG 말고는 그렇게 바리케이드의 그 모습을 좀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던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완구화가 되면서 드디어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아래쪽도 나와줬고 전체적으로 이 바퀴도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굴러가도록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이 바퀴에도
보라색 라인이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비클 형태 자체는 완성도가 꽤나 높고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이렇게 원작 CG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바리케이드 트랜스폼! 자, 먼저 이쪽에 있는 이 바리케이드 무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자, 이렇게 떼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차량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이 뒷부분부터 일단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줄 텐데 보시면 여기가 힌지가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이 앞쪽에 이렇게 조인트로 연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주시면은 바리케이드의 상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상체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묶여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잠깐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번엔 위쪽 여기 보시면은 팔이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서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힌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팔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려서 간단하게 이렇게 팔이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팔 부분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완전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이 안쪽이 이런 식으로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손을 이런 식으로 꺼내주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꺼내서 볼관절을 이용해가지고 돌려준 다음에 완전히 꺼내주고 닫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팔이 완성이 됐죠. 자,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시고 안쪽에 있는 이 손을 꺼내준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닫아주면은 양쪽 팔이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지금 이 상태에도 뭔가 저가형 완구 같은 느낌도 드는데 뭐 이건 완성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준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 팔을 살짝 올려주고 양쪽에 또 여기 바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잠시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돌려준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분리해 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힌지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분리시킨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은 안쪽에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조인트가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면은 자,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바퀴를 한번 정리해 줄 텐데 이렇게 올린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도 여기하고 이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여기 양쪽에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결합을 시켜주시고 여기 이 부분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고 접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양쪽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이 발 부분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하반신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등짐 부분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앞쪽으로 당겨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접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이 힌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접어준 다음에 여기하고 이쪽에 지금 네모난 조인트가 있죠.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는지 확인해보고 자, 이렇게 세워두면은 이렇게 바리케이드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살짝 두꺼운 느낌이긴 한데 이 원작에서도 살짝 두꺼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근데 완구가 조금 더 원작보다 두꺼운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나름 좀 정리가 된 느낌이죠.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굉장히 좀 약간 정리가 덜 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리케이드가 등장을 했는데 일단 인게임에서 보여줬던 그 바리케이드의 모습을 완전 그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재현을 잘 해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로봇 형태도 이 비클 형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두꺼워 보이는 그런 형태인데, 이 바리케이드도 일단 인게임에 등장했던 CG의 모습을 나름 잘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리케이드 특유의 이 가슴 장식이라던가 컬러링, 그리고 얼굴의 이 안광 보시면은 요게 이제 상체인데, 자 이렇게 CG화된 바리케이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나름 비슷하긴 해요. 근데 아주 좀 살짝 다르긴 하죠. 입체감 정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화려한 색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보시면은 정확히 보면 이 바리케이드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변신 형태를 좀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부 요소만 조금 비슷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냉정히 보면은 인게임 CG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좀 아쉽기도 한데, 이게 아무래도 바리케이드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그러니까 원래 그 제품화, 이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오긴 했지만 제품화된 게 없이 이번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군이 없어져가지고, 아니면은 비교군도 없을 뿐더러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면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멋있게 나오긴 했는데, 뭐 원작과 비교하면 그렇다 뿐이지 전체적인 외형 자체는 그래도 뭔가 진짜 얘 바리케이드 같다라는 뭔가 그런 느낌, 괜히 이름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긴 했어요. 자,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일단 컬러링 자체가 검은색과 은색 그리고 보라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실패할 수 없는 컬러링이죠.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멋진 형태의 컬러링으로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 뒷부분이 부스트 나온 건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상대적으로 확실히 좀 정리가 덜 된 느낌이죠. 여기가 좀 더 접히고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뒤쪽에 방치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정면샷은 꽤나 멋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도 완벽하게 좀 깔끔한 형태로 나온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그냥 뭐 잘 나왔다고 하긴 좀 묘합니다. 근데 일단 이 바리케이드 자체가 상품화된 것도 없고, 그리고 바리케이드가 진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사실 첫 번째 웨이브로는 당연히 인게임에 나오는 뭐 인기 캐릭터들, 뭐 사운드 웨이브도 있고 스타스크림도 있고 무엇보다 메가트론도 있고, 메가트론도까지 해가지고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바리케이드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제 그 양산형이라던가, 그러니까 양산형 리콘들, 그리고 다른 식으로 조금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캐릭터들을 요 툴로 활용해가지고 리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요거 자체는 그렇게 막 나쁘진 않으니까 뭐 나름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래도 일단 상체 위주로 살펴보면 일단 상체 자체에는 굉장히 디테일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서 좀 보면은 일단 이 상체 재현율이라 그렇다 쳐도, 자, 이 얼굴 재현율은 확실히 CG랑 거의 동급의 재현율인 것 같거든요. 여기가 원래 눈물점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빗물이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바리케이드 특유의 얼굴을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앙 담은 입술까지 뭔가 굉장히 근엄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리케이드가 트랜스포머 1 때 그런 성격처럼 나쁜 경찰, 굉장히 다혈질의 나쁜 경찰 같은 성격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얼굴하고 외형 그리고 전체적인 컨셉이 나름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사악해 보이는 몸통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나름 그래도 뭐 입체감을 살린다고 하긴 했는데 좀 평범한 편이긴 합니다. 뭐 이 정도만으로도 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바리케이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무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일단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마운트를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무기를 껴봐야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쪽 팔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 발칸이 아니죠, 기관총?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장을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무장도 좀 짧은 편이긴 해가지고 살짝 언밸런스하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 바리케이드 자체가 워낙에 또 덩치가 큰 캐릭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 되게 외파리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요게 여기에 딱 그 조인트 같은 게 하나 더 달려 있었으면은 요 팔을
낀 상태에서 이렇게 들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워퍼 사이버트론 이후에 제품들이 다 여기에 좀 그 맨손에다가 들 수 있는 약간 그런 기믹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일단 편의상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쪽으로는 아무래도 조인트가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 바리케이드의 모습을 설명드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머리가 굉장히 뻑뻑합니다. 오우씨, 굉장히 뻑뻑한 편인데 일단 자체는 볼관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360도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뻑뻑하기도 하고 돌리다 보면은 뭔가 되게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일단 뭐 자유롭게 움직이긴 하지만 좀 뻑뻑하다. 이게 아마 이거는 제품마다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뻑뻑하게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볼관절이죠. 볼관절 기준으로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게 딱 멈추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팔꿈치는 딱 요 정도까지. 사실 오랜만에 90도 안쪽으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팔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의외예요. 그리고 여기도 손은 이제 볼관절이긴 한데 여기 이 판때기에 손이 좀 가려져 있어서 여기를 한 번 더 접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판때기에 가려져 가지고 손도 제대로 지금 못 가누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안쪽으로 안 가지거든요. 요거는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이게 처음에 박스 패키징 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되면은 팔꿈치를 못 쓰다 보니까 사실 요게 정석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요 상태로 따로 움직이진 않고요. 그리고 허리, 다행히도 허리는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되도록 나와줬습니다. 다음은 고관절. 고관절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일단 위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뒤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옆쪽으로, 의외로 옆쪽으로 굉장히 안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좀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잘 안 쓰이는 관절 방식이긴 한데 여기 딱 걸려가지고 딱 요게 끝입니다. 이거 좀 의외예요. 그리고 축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360도 회전이 되는데 골드공증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릎은 네, 무릎도 의외로 딱 요 정도가 끝이거든요. 요런 제품은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설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90도 정도로 꺾어주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마치 국산 안구 형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설계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좌우로는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사선 형태의 조형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설 수 있게 해놨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국산 완구 같은 설계 디자인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한합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약간 디럭스급이라 생각했는데 디럭스보다는 살짝 큰, 약간 덩치가 큰, 보이저보다 아주 살짝 작은 약간 그런 느낌의 중간 느낌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워퍼 사이버트론 바리케이드 리뷰였습니다. 자, 이전에 나왔던 옵티머스와 범블비에 비하면 이 전체적인 퀄리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킷이긴 하지만 이 제품화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캐릭터이기에 이 어떤 식으로든 나아준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게임에서 등장했던 모습의 고증을 나름 그래도 꽤 잘 지킨 상태로 나와준 캐릭터라 그런지 이 추후 발매될 다른 디셉티콘 멤버들 옆에 꼭 같이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이 바리케이드를 통해서 어떤 리툴 제품을 낼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